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업체 간 가격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문을 닫는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업이 아니라 휴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폐업을 하려면 토양 원상 복구 등 많게는 수억 원의 폐업 비용이 들거든요. 폭발 사고와 환경 오염 위험이 큽니다.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보은의 한 주유소입니다. 시설마다 거미줄이 걸려 있고 주유기에는 먼지가 쌓인 채 녹이 스럽습니다. 곳곳에 불이 붙기 쉬운 스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있지만 주유소 출입을 막는 시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다른 주유소는 더 심각합니다. 간판은 떨어져 있고 기름을 넣던 곳에는 창고에나 쌓여 있어야 할 물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맨홀라는 빗물만 한가득 고였습니다. 지하에는 유류 저장 탱크도 그대로 있어 토양 오염은 물론 폭발 사고 우려까지 있습니다. 휴업 신청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거 다 담보 잡혀가지고 응자에서 그것도 미적 조치를 했다고 이제 빚만 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 4년간 이렇게 문을 닫은 주유소는 3,500개. 도로가 새로 나고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업체 간 치열한 가격 경쟁 끝에 결국 휴업이나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1년에 500개 넘는 휴업을 신고한 주유소가 말로만 휴업이지 사실은 장사를 포기한 폐업과 다름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토양 정화나 시설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 작업을 하는데 비용 드는 비용들이 거의 적게는 7천만 원에서 많게는 3, 4억까지도 나옵니다. 그 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개인 사업자는 없다고 봅니다. 주유소 폐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 이른바 좀비 주유소는 오늘 또 하나 늘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